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자, 이제 또 일요일자 방송이고요. 6월 30일자 방송입니다. 예, 저 이틀 또 쉬는 동안 여러분들 또 볼만한 또 이렇게 풀 영상을 좀 남겨놓기 위해서 오늘 오슈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제 바꿀게요. 랄프가 오슛거리를 좀 많이 올려줘가지고, 안 봤던 것들, 좀 차례대로. 키 182cm 여자 이거 했었지? 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 난 돌고래. 이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구라 같은데? 영상 없으면 구라야. 어떻게 이렇게 무슨 게임에서 튀어나온 것 마냥 배그 스킨 같네. 데이브드 다이버에 나오는 핑크 돌고래. 핑크 돌고래가 어떻게 이런 색깔로 돌고래가 있을 수가 있어. 구라 같은데? 머리에 빵꾸 난 거야? 빵꾸 난 게 아니라 얘네들 숨 쉴 때 여기서 물 뿜잖아요. 머리 그 정수리에서. 돌고래 모르세요? 니마? 있네, 영상으로. 영상 있다고? 구라까지 마. 그래픽이야. 누가 봐도 그래픽이야. 무슨 뭐 저 게임 그래픽 저 스킨 씌워놓은 것 같구만. 에. 핑크 돌고래가 어딨어 세상에. 레딧에 올라온 거구만. 이거 레딧이 어딘 줄 알아요? 그 미국의 DC 인사이드 같은 곳이에요. 신뢰가 없는 곳이야. 없어. 핑크 돌고래가 어딨어. 알비노는 하얗죠. 예, 알비노는 하얗고 눈이 빨간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이제 있긴 한데 이거는 딱 보면은 뭐 너무 맨들맨들하잖아. 부드럽고 맨들맨들하고 누가 봐도 이건 그냥 그래픽이야. 없다니까. 왜 자꾸 우겨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긴 돌고래가 말이 안 돼. 아휴 없어. 응 없어. 아니 저런 걸 믿는다고? 순진하구만. 응 영상 없으면 없어. 노래 주세요. 다음 거 볼게요. 응 없어. 그만 웃겨. 이것도 있겠네. 모나리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대요 원래. 예. 있죠? 인터넷에 나오니까. 예.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이거 싫어해요. 예. 있어요 이것도. AI 미치긴 했다 진짜. 다음 오늘 컴백한 더 쇼의 추. 추가 요즘 진짜 폼이 좋은 것 같아요. 노빠꽃 탁재훈에 나와가지고 성대모사 한 것도 너무 귀여웠고 지금 되게 호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꽁냥이 최대 수혜자죠. 그 밈, 예, 꽁냥이 밈 챌린지. 예.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 추 성대모사 너무 귀여워. 아니 얘가 그 좀 에너지가 넘친다 그래야 되나? 물풍선 터트리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아우 귀여워. 너무 어렵다. 정연 선배님?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잘하네. 날 안아주네요. 예전 모습처럼. 오 잘하네. 인간 마이크? 어느는 새색이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모두의 마블 랜드마크 오! 컨설 오! 6 5 4 3 2 1 와 이거 경험이 있네. 와 이거 모두의 마블 페이지 물풍선 터뜨리는 게임 있잖아요. 매력이 넘쳐요. 그죠? 예, 진짜 매력 넘치는 것 같아. 너무 호감이다. 예, 매우 호감이다. 솔로로 데뷔한 거예요? 노래를 들어보고 싶진 않네. 그냥 이렇게 짤로만 즐겨야지 노래를 막 들어보고 싶진 않아. 작년에는 그 저 누구였죠? 그 워터밤 권은비였다면 올해는 추가 아닐까. 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름철에 이렇게 라이딩 하다 보면 이제 벌레가 너무 많이, 예, 그래서. 괜찮네요. 예.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왜 그래? 방송 중에 자꾸! 세아야? 아니, 집 저거 인터콤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저기 언제 저걸 해놨죠? 나 그런 거 해놓은 적 없는데? 그 불 켜는 거 누르면서 눌러졌나 봐요. 기상 알람이. 일어나세요. 저런, 아니, 나 이 집에서 5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 들어갔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러던데? 5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못 들었던 기능? 알았으면 됐지. 아, 잘하면서 계속 같이. 아우, 귀여워. 볼따고 물렸네.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같이 계속 이렇게 성장했구나. 아유, 아기들 참 귀엽다.
아, 너무 이쁘다. 아. 그 손흥민 저 그 손흥정님 그 이슈는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 보는 걸로 할게요. 좀 정리가 좀 제대로 돼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굳이 뭐 저 오슈에서 안 다루는데요. 예. 여자친구 소원 제대로 패는 구찌. 데뷔하면서부터 이름에 불만이. 제가 검색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 소원 들어주는 거 검색했는데, 이 요정 누구야? 넌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제 이름도 흔해 갖고. 그걸 바꿔요 그럼 좀. 얼굴도 바꿔. 전 제 무슨. 아니 너무 이렇게. 아 이름이 여자친구 소원이구나. 여자친구 멤버가 저기 MG랑 저. 어? 소원이랑 있었죠. 근데 지금 여자친구 뭐 저 활동하나요? 저걸로 활동하지 않나요? 어, 노래가 근데 너무 좋긴 했어. 어. 비비즈? 비비즈?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았어. 나나나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그 노래는 진짜 고트야. 어. 너무 잘 만든 노래. 근데? 요정 누구야? 넌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제 이름도 흔해 갖고. 그걸 바꿔요 그럼 좀. 이 친구 요즘 많이 나오던데 유튜브에. 이름이 뭐예요? 굿지? 굿지? 몸매 좋은 걸로 좀 많이 부각되고 그러던데. 지원이에요 지원. 지원이야? 이름이 지원? 네. 별명이 굿지야? 네. 왜 굿지지? 어. 지원. 어, 이름이 흔해서. 이 기획사에서 정해주나 보다, 이름을. 넌 지금부터 엄지야. 넌 지금부터 지원이야. 어, 이렇게 기획사에서 이름을 정해주나 보다. 어, 아, G컵이라서? 어. 아, 그래서, 아, 어. 바꿔요, 그럼 좀. 얼굴도 바꿔. 전 제 무슨. 보이지 않는 기싸움. 엄마가 이제 잘 빚어주시는 거니까. 나도 엄마 있는데. 한참 후배 아니야? 지원이 한참 후배인데. 어, 잘 치네. 여자친구 본인 포지션이 뭐였어요? 리더를 맡고 있었고요. 그 팀에서 리더세요 혹시? 저 그냥 머리숱 채우는. 잘 치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일단 애기를 좋아해요. 어? 애가 있어요? 아니 애가. 어쩐지 요즘 일을 안 하신다고. 아, 이 친구가. 어. 이 친구 막하네. 됐다. 애기가 있다고. 아니 잉태드립은 좀. 예전에 마리텔 출연했을 때 책상에 휴지를 보고 이게 여기 왜 있죠? 그 짤 유명했지. 19금 드립 친 거 본인이 알고 친 거예요? 모르고 친 거예요? 모르고 쳤습니다. 제가 그땐 진짜 순수했어요. 정말. 지금도. 야, 고은 씨. 그래도 이대로 가면 찜찜하죠? 다시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죠 뭐. 네. 빨리. 대감기. 자. 자. 아, 숨겨둔 애가 있다고. 야, 좋다. 잘 친다. 아, 매력 있네요. 그 지원이라는 저 친구. 예. 자, 그럼 채팅창에서 예. 누가 더 좋아요? 예. 소원 vs 지원. 저는 예, 굿지요. 좋네. 워터밤 때 나온답니까? 나오면 좋겠네. 그때 아주 개떡상 할 수도. 자, 흉악범 수용자들한테 제공됐으면 하는 식단.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한 장면이네요. 요즘 시대에는 교도소 밥도 제법 먹을만해졌다고 한다. 식단도 구색도 나름 갖추고 있다고 하니 인권이 보장된 국가니까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뭐 부산 돌려차기나 뭐 롤스로이스 이런 나쁜 놈들에게는 그런 일반적인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도소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호의호식 하는 범죄자들이 너무 싫다. 러시아의 최고 흉악범 무기징역수 모아놓은 교도소는 개먹이만도 못한 죽을 준다고 한다. 이게 개먹이만도 못한 죽이야? 그러네. 그 죽 이제 담겨있는 통도 뭔가 조금 비위생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다. 최소한의 영양 밸런스는 보장하는 게 이 새끼들이 아프면 진료해줘야 되고 그게 다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렇다면 영양은 갖추면서 맛없게 먹을 만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쁜 놈들 식단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치고 내가 식단을 짜보았다. 밥은 현미를 줄 것이다. 백미에 비해 비타민이 아주 좋은 주식이다. 현미밥 맛있는데 여기서부터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렇게 건강식으로 현미는 맛있는데 여기서부터 똥국 국은 똥국만 한 게 없다. 포인트는 건더기가 전혀 없다는 것. 아, 건더기 싹 다 이렇게 건져내고 똥국. 식사 시 목이 메이는 것을 방지하고 염분 섭취에 가치가 있다. 그들을 괴롭게 만들어줄 식단이다. 요거는 이제 뭐 동심인가요? 배추김치 따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깍두기도 아니고 그냥 물을 소금에 절인 것이다. 북한에서 먹는 스타일과 유사하다. 식이섬유 보충을 위해 콩나물도 넣어주도록 하자.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니 맛있는 고기 멸치를 넣어주고 칼슘 섭취 등의 부가 효과도 있다. 단백질을 전부 충족시키지 못할 테니 두부를 추가한다. 조리하지 않은 신선한 생두부 4분의 1모 정도 제공. 이걸 종합해본다면 이런 식단이 되겠다. 영양소는 갖췄다. 하지만 맛있게 먹긴 힘든 식사이다. 매일매일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은 어떨까? 팩트는 저거보다 지금 음식이 더 잘 나온다고. 교도소 식단 한번 볼까요? 교도소 식단. 궁금하네. 뭐 갈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잘 나온다고? 황제 식단이네? 아니 완전 병원에서 주는 저염식 건강식이네.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나오는 식단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3년 12월 수용자 부식물 촬영표라고 졸라 균형있게 나오네. 잘 나오네 교도소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유리님 이혼 소식은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이혼한 것에 대해서 전 남편에 대한 어떤 뭔가 억하심정 뭔가 그런 그런 말 못할 만한 부글부글 막 끓는 그런 그 증오 같은 약간 그런 감정들 예 뭔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오열도 하시면서 우시면서 이렇게 되게 그
개원해시는 듯한 모습을 보고 약간 나는 갸우뚱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니 본인이 선택한 결혼이고 본인이 선택한 결혼 생활인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면서 약간 전남편 저격하듯이 황정음님처럼 뭔가 확실하게 뭐 바람을 피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코트 형 쪽지 좀 봐주세요. 왜 자꾸 방송 중에 쪽지 보고 내 새벽에 무슨 코트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하면서 자꾸 채팅창에서 어그로를 끕니까? 뭐예요, 이거? 예? 뭔데요, 이게? 뭐야 이게 싱크로 99.9%인데 0.01%는 유전자가 다를 수 있어요. 머스크 달나라님 뭔데 이게 그 심지어는 넘어가자. 어. 자막 위치가 이상해요. 왜? 리슨템에서. 안 갚은 돈 3억. 이래도 내가 나쁜 년인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 꾹꾹 억눌러 왔던 그 감정이 터지는 것 같아요. 예. 유튜브에서만 올릴 예정이다.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에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펭귄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지. 그 와중에 몇 번인데 방송 출연과 X와의 인터뷰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나 싶었고 난 나쁜 년이 되어 있었다. 2024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이 끝났고 나는 곧장 제주도로 향했다. 그를 나와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이혼 결심을 했다.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 20개 정도가 추려졌다. 이혼 사유가 될 만한 것들만 추려서 작성했다. 전 남편은 나에게 5년간 총 6억가량의 돈을 빌려갔다. 그 중에 3억 정도만을 갚았다.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 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 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2024년 12월 말까지 그는 나에게 3억 2천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 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했다는 사무실 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사무실이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서 그는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이없었지만 그냥 두었다. 5년 전에 결혼할 때 나에게 이혼할 때 찾아오라고 농을 던지셨던 변호사님을 찾아갔다. 난감해 하시더라. 이혼할 때 정말 찾아올 줄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작성한 문서를 넘겨드렸는데 문서를 읽으시던 그분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 말씀하시더라. 어지간하면 그냥 사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변호사님도 공감해 주시더라. 눈물도 나지 않고 그냥 웃었던 것 같다. 20개가량의 이혼 사유들은 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다. 전부 밝힐 수 없다. 다만 언론과 그의 일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만 나는 바로잡고자 한다. 이 대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는 여의도에 자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근데 그게 영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결혼 전에 마련했던 내 용산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의 일부로 초호화 수입각으로 혼수를 마련했다. 여의도 아파트 인테리어도 내 돈으로 전부 했다. 변기 하나가 500만 원이었으니 말 다 했지. 심지어 콕 찍어서 그 변기를 사야 된다고 그 전남편이 지정을 해줬었다. 비싸디 비싼. 얼마 지나지 않던 신혼의 어느 날 돈이 부족하다며 그가 내 용산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제2금융권 대출을 말이야. 처음엔 나는 거절했다. 계속되는 졸음에 나는 전세입자의 동의까지 받아서 이상한 사무실에 그와 내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줬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더라. 그 후로도 몇 번의 대환 대출 끝에 내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를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담보 수준이 올라가게 됐다. 어디다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우리는 서로의 경제 사정을 오픈하진 않았다. 이런 위험한 아파트에 누가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겠는가. 전세가 만기가 되었다. 전세금을 돌려줄 길이 굉장히 막막했다. 6억이나 되는 전세금 중에 사채 6천만 원을 그가 쓴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내가 내 돈으로 막았다. 나를 위해서 사채를 썼다는 그의 말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 버린 일이다. 전남편이 이런 얘기야.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도 5년간 총 6억가량의 돈을 빌려갔다. 3억 정도만을 갚은 것이다. 방송에서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년인가. 이렇게 좀 서유리님이 마음고생하실 때 이렇게 긁던 애들이 좀 있었나 봐. 내 쌍에서. 거지 같은 남편 만나서 고생했네. 남자는 여자 믿고 대출 받아 쓴 주제. 결혼생활 99%는 돈이다. 앞뒤 개인사 가정사 다 제끼고 심리치료를 받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요. 이런 속사정이 있었네. 그쵸? 서유리님. 이제 뭐 이혼도 하셨고 예, 좀 앞으로 좀 예,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박재범이 J-팍이 좀 색다른 정말 예상을 빗나간 정말 말도 안 되는 특별한 행보를 택했습니다. 박재범이 우리나라 연예인 최초로 이 올리팬즈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올리팬스. 예. 올리팬스는 뭐 다들 아시죠? 약간 성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고 서구권에서도 뭐 그렇게 하고 서구권에서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 뭐 격투기계도 있고 뭐 배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인류가 아닌 이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은 조금 생활을 유지하거나 이런 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인류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영화에 많이 나온 이제 배우의 얼굴을 보면은 이 사람 어디 영화에 나왔잖아. 천만 영화에 나왔잖아. 하지만 그 이후로 일이 계속 지속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이 끊기거나 그러면은 정말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막 무명생활 알바하고 막 힘들게 뭐 카페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팬즈라는 또 색다른 좀 새로운 그 선택지가 또 있는 거죠. 네. 올리팬즈에 박재범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런 행보를 갈 줄이야. 그리고 올린 사진이 요런 사진이고요. 올리팬즈 계정을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자 팬들의 이 응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죠. 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좀 알려지고 사실 탑급 연예인인데 이런 이 행보가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K-POP 가수 최초로 올리팬즈에 진출이라는 제목의 기사 상의를 탈의한 채 여성 속옷을 몸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사진이 있다. 올리팬즈에 올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성인물계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예, 자, 이렇게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여성의 속옷이, 란제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고, 침대에서, 활짝 웃고 있는 예, 사진이네요. 외국에선 너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니까 약간 우리나라 정서상 좀 뭔가 좀 눈살 찌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럴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에서 이빨이 나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임플란트였다. 떤 손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인데요. 전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 작은 고깃집을 운영하십니다. 점심에 어머니가 오랜만에 약속이 있으시다네요. 제가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리다가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손님 6분이 김치찌개와 소주 한 병을 드시러 오셨는데요. 거의 다 드셨을 때 어떤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일로 와봐! 예? 앙키모찌? 앙키모찌? 감사합니다. 예, 일로 와봐! 예, 무슨 일이세요? 아, 이빨 나왔잖아, 이거. 김치찌개 이빨 있으면 어떡해, 이거. 이빨이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밥을 다 드시면 당연하게도 모든 잔반을 버리고 주방도 청결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서는 치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위해 주방에 갔습니다. 주방 이모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모, 예, 혹시 이빨 빠지신 분 계세요? 뭔 소리야? 계속 사장님을 불러달라고 하시더군요. 해결을 위해 사장님인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가게로 좀 와봐야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손님이 와가지고 김치찌개를 6명이 와가지고 소주 한 병에다 김치찌개 시켰는데 아니, 글쎄 그 김치찌개에서 이빨이 나왔다는 거야. 가만 있어봐. 금방 갈게. 그러던 중 6분 중 한 분이 이빨이 나왔다고! 입맛 떨어지네, 진짜!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습니다. 다른 분은 치아 사진을 막 찍으시더군요. 들어오셨던 세네 테이블의 손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셨습니다. 어떤 손님은 나가면서 그 해당 테이블에 올려진 이빨을 보면서 진짜 이빨이네 이러고 황당하게 반응을 하시고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다가 사장님이 오시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분들은 가게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리셨는데요.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손님들 중 한 분이 조용히 와서 계산을 해달라고 계속 그러시더군요. 아유, 제가 그냥 빨리 계산해주세요. 아니, 그래도 저희 사장님 오고 계시는데 아이 빨리 계산해주세요. 사장님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왜 갑자기 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치아는 테이블 일행 중에 한 명의 임플란트였습니다. 아, 그냥 계산해달라고. 왜요? 아, 여기 이빨, 이게 내 이빨이야. 이렇게 하시더군요. 사장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화를 내셨습니다. 아이, 그 사장님께서 확인해 보셨어야지. 뭐야, 이게? 예. 아, 죄송해요.
하고 계산하고 급하게 치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믿고 기다려 믿고 계셔 주신 단골분들께 사과를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료가 되었지만 찝찝한 점이 여러 가지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이미 가신 손님들은 그 이빨이 저희 가게 실수로 나오신 줄 아실 텐데 그 부분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사건 해결을 보고 나가신 게 아니라 동네 가게인데 잘못된 입소문이라도 나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청결 문제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섯 분 중 두 분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계산만 하고 가시려고 했던 점과 소리 지르신 분은 끝까지 사과를 안 하고 황급히 가신 점이 매우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떡해요. 예. 근데 그 이빨을 진짜 확인하고 가셨던 손님. 네. 어 진짜 이빨이네. 어 이렇게 가신 분. 그분은 다시는 그 가게에 안 오실 거예요. 예. 그게 행여 손님의 이빨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약간 트라우마가 남겠죠. 마치 소 눈썹 국밥처럼 말이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예, 돼지 국밥, 소눈썹이 아니네요. 예, 돼지 국밥, 이 시추 국밥, 예, 요거 보게 되면은 못 먹어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마치 우리가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보게 된 곱창의 진실 해가지고, 소곱창의 진실 해가지고, 막 곱창에서 똥 빼고, 곱창에서 똥 빼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곱창 안에 남아있는 이 똥찌꺼기들. 예, 뭐 이런 것들 보게 된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 돼지 젖꼭지 국밥이 있다고요? 돼지 젖꼭지 국밥. 요거는 맛있어 보이는데요. 예, 돼지 껍데기 먹다가 유두가 나왔다. 이거는 맛있어 보이는데요. 예, 이거 먹다가 유두가 나왔다. 아저씨한테 이거 뭐예요? 하니까 당첨! 이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부터는 안 먹음, 씨발. 이거는 좀, 예, 저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유두의 색이 그렇게 막 거슬리는 색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흑두였다. 아, 그러면 좀, 예, 고민이 되겠죠. 너무 맛있어서 이빨 빠진 줄도 모르는 집. 그날 식사하셨던 분들은 서비스 드립니다. 현수막 거는 거 어떨까요? 네, 이게 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빨을 실제로 보셨던 분은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다. 이건 좀 기네요. 황재균 부부, 예, 야구 선수 황재균, 티아라 출신 지연, 예, 이 부부가 약간 뭐 이혼 관련으로 어떤 그 루머가 번지게 됐는데 그 최초의 영상이 이겁니다. 그건 알아? 황재균 이혼한 거? 에? 황재균 이혼한 거 알아? 황재균? 좀 이따 봐. 아니 기사 떴어요? 와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어? 아니 그... 그렇게... 그러니까 얘가 시합 때 빌빌거렸던 이유가 있어. 집안이 시끄러운데 뭘 하겠어?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일단은 그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예. 당사자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래요. 아니길 바랍니다.